있어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뻐요? 엄마 닮았어요? 엄마가 예뻐? 제가 꾸밀게요. 진짜 예쁘게 생겼다. 여러분들 못 보여드려서 제가 아쉬워요. 진짜 예쁘다. 부끄러운가 봐요. 여러분은 하은이가 힘들고 엄지척 불러드렸는데 어떠세요? 엄지척 괜찮았어요? 제가 엄지척 엄지척 할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모티콘 올려주시고 척척 해주시고 또 앞에 계신 분들도 바꿔주시고 엄지손가락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신나게 불렀다. 우리 이쁜이들 언니는 하은이 언니예요. 하은이 언니 많이 기억해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들 몇개통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박수치고 영문땡님 아차 엄지차 선생님 5년 전 가서 아직 유튜브 방송 안 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5년 전 가... 아니요 선생님 방송하죠? 저 이제 그쵸? 저도 지금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 왔어요. 대성님 부꾸마 고양이는 오늘 안 해요. 부꾸마 고양이는 오늘 안 하고 부꾸마 고양이는 다음 주에 할까요? 애기들 귀엽겠네요. 애기들이 귀여운데요 예뻐요. 애기들은 다 귀엽죠? 근데 너무 예뻐요. 눈도 엄청 크고 전현빈님 좋아요. 카르마님 좋았어요. 써니전이 엄지척입니다. 부꾸마 고양이 노래 듣고 싶으시구나. 부꾸마 고양이 사연 신청해주세요. 우리 대성님 현정이님 오셨나요? 현정이 또 오셨어요. 우리 현정이 제가 현정이가 오면은 계속 제가 댓글을 못 읽더라고요. 수진님 현정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누구니까 하면서 공부 잘해야 한다는 하던 분이에요. 선거 괜찮았어요. 유대진님 수윤 부르님 저 신양이었어요. 신양이님 수윤 부르님으로 바꾸셨고 여러분 현정이가 가수 아니 가수 현정이가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하자고 나서 박수 현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앞에서 정말 예쁜 아기들도 생일 축하한다고 박수 쳐줬어요. 우리 현정이 현정이 댓글 어딨나 오늘 댓글 하은이 언니 하트 이러다가 다음 주에 또 미루셨어. 몇 시간 미루셨는데 나나나나 언니 현정이 안녕 현정이 잠시 현정이 보고 싶어. 우리 현정이가 며칠 전에 스튜디오에서 볼링이 있었는데 좀 약간 마주치지 못하고 이렇게 슬쳤어요. 그래서 전화만 했지요. 우현정 공식 사이트님이 현정입니다. 그 아이디가 바로 현정입니다 여러분. 네, 현정이 다들 생일 축하해주시고요. 우현정 공식 사이트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신입 언니, 언니 생일 축하해요. 남편 언니 생일 축하해요. 아깝다. 현정이 언니, 제가 보셨는지 어땠어요? 우리 류현님께서 현정이한테 편지도 써주셨나봐요. 노래 감동감도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현정이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정이 생일 축하한다. 박수도 현정이 생일 축하해요. 오늘 남의 시간도 행복한 하루 보내주길 바라면서 주민님은 노래 감동감동에 말겠습니다. 사연으로는 듣기가 고양이 듣기 싫어. 듣기 싫다고요? 대본이 어떻게 듣기 싫다고 할 수 있겠어? 대본을 어떻게 듣기 싫다고 할 수 있겠어? 저 너무 서운하네요. 어떻게 듣기 싫다고 하세요, 거죠? 아, 정말. 왜 그런 수 있으신 거죠? 대주사님의 사연. 언니부터 불러봤습니다. 또 두 번째 사연. 우리 두 번째 사연 한번 불러볼까요? 하은이 오늘도 있으세요. 권영진 좋은데요? 오늘은, 오늘은 물이 없네요. 밑에 원래 물이 있었는데. 오늘 차를 갖고 와서 이 차가 물을 되게 건조하게 만드네요. 좋지 않나, 좋지 않나, 역시. 물이 제일 좋아. 물에는 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서영이 언니가 우리 또 현정이 생일 축하한다고, 랜덤으로 또 생일 축하한다고. 현정이 생일 축하, 하트, 하트.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다음에는 다음 노래. 상영사님 안녕하세요. 상영사님 안녕하세요. 화이팅. 고맙고 강씨. 네.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물이 마시시네요. 물 너무 마시시네요. 너무 물이 말라요. 두 번째는 정대성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에 이어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목도 있어요. 제목은 프로틴은 내인생. 저는 원래 프로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로 우리 팀 사연도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입니다. 그때 장인정문 덕분에 젊은 층에도 트로트 열풍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젊은 여자 트로트 가수분들이 엄청 많았을 때고, 항상 학교 다닐 때 MP3 들으면서 중요하게 하고 그랬답니다. 그때는 MP3가 유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MP3, 아이땡버 이런 거 유행했었죠. 그때는 그 때문에 세미 트로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다른 노래하고는 뭔가 의미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정말 좋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한테 센세이션 한 곡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웃지 마라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김영민이 되기로 하셨었는데, 노래가 정말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이 김영민이가 2008년도 되셨습니다. 이런 노래가 많이 듣게 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참고로 세미트로트 들을 만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 몇 년간 트로트를 듣게 되었고, 내 인생에 트로트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고, 리셋으로 대위해서 완전히 트로트의 꽃을 되었다고 하시네요. 항상 트로트 맛있고 감동했습니다. 양팀의 레인 만나는 어떤 꼬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가 트로트를 가르쳐 드리면서 너무나 고맙고, 이렇게 돼서 원팀이 돼서 진짜로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동료와 조심하다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마워. 파이팅! 그래서 그니까요. 저기 그래서 제가 이걸 캡처를 못하고 여기 사이트에 아예 들어가서 올려줄게요. 그냥 언니 여기 말아 노래 정말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 한번 양이 언니의 여기 말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말아. 이 우주나라가 여러분 가사가 진짜 좋아요.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